안녕하세요, 앨리스 여러분. 여러분은 목걸이 길이마다 명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앞서 제1탄으로 제작했던 목걸이는 33에서 40cm 정도 되는 초커였고, 오늘 제작하는 40에서 46cm 길이의 목걸이를 프린세스라고 해요. 프린세스는 실제 연예인들도 많이 착용하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목걸이 길이예요. 내 취향 목걸이 만들기 제2탄 심플 진주 프린세스 목걸이 같이 만들어볼까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펜던트, 신주볼, 원형링, 물방울 진주, 보자재, 체인, 꼬리체인, 2호 오링, 3cm 딥핀, 공구는 편집게, 리퍼, 보자마리, 오링 반지. 재료 소개 끝났으니 시작해볼까요? 체인을 40cm에 맞춰 잘라줄 거예요. 꼬리체인 길이까지 합치면 45cm. 리퍼입니다. 리퍼로 체인을 뚝 끊어주세요. 티핀에 진주 물방울과 신주볼을 넣고 티핀을 엷은 1cm 남기고 잘라주세요. 티핀이 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티핀 끝을 잡고 잘라주세요. 보자마리입니다. 보자마리로 티핀을 동그랗게 말아줄 거예요. 동그랗게 말면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쏠린 오자 모양이 나와요. 쏠린 오자 모양 안으로 보자마리를 넣고 아까 말아준 반대 방향으로 보자마리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짠! 오자 모양이 가운데로 오게 돼요. 다음, 만들어둔 펜던트와 링을 체인에 연결해줄 거예요. 연결해주는 방법은 취향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평집게입니다. 오링 반지입니다. 오링 틈 옆을 평집게로 잡고 오링 반지에 넣고 쓱! 밀어서 오링을 벌려주세요. 아까 만들어둔 진주 펜던트 넣고 링을 걸어주신 다음에 체인을 넣어주세요. 오링 반지를 이용해서 오링을 닫아주시면 짠! 펜던트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첫 번째 연결 방법이었어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방법. 펜던트를 체인 가운데에 고정시킬 거예요. 체인을 반 접어주세요. 접힌 부분 가운데에 펜던트를 연결해 줄 거예요. 평집게로 오링 잡고 오링 반지로 쓱! 오링 열고 진주 펜던트 넣고 원형링에 건 다음에 정 가운데 체인에 오링을 걸고 오링 반지로 닫아주세요. 그러면 짠! 펜던트가 체인 가운데에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나는 펜던트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다 하시면 첫 번째를, 나는 고정된 게 좋다 하시면 두 번째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마감을 해야겠죠? 오링 열고 꼬리 체인 끝부분에 오링을 걸고 목걸이 체인 끝에 걸고 오링 반지로 쓱! 밀어서 닫아주세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오링 열고 목걸이 체인 끝에 오링 걸고 꼬리 체인 랍스터 부분에 오링 걸고 오링 닫아서 짠! 완성! 쌀쌀한 가을엔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죠. 목폴라에도 와이셔츠에도 잘 어울리는 진주 목걸이에요. 가을에 착용할 목걸이 찾고 계시다면 영상 보면서 같이 만들어봐요.